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기타 연구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페를 통해서 선님이 추천해주신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홍대강 버전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코드 진행 8마디 그리고 뒷부분에 등장하는 코드 진행 8마디 총 이렇게 A파트, B파트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파트 코드 진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A파트 우리가 코드 연주하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될게 처음에 6번 줄 튜닝을 우리가 온음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6번 줄을 미음이 아니라 레 음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레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온음 낮춰주면 우리가 연주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줄을 레로 한번 꼭 맞춰보세요, 지금. 자, 화면 멈추시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D 코드를 우선 한번 잡아보시는데, D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1번 줄을 우리가 좀 오픈시켜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를 D, I, R, I, M, I 이렇게 D, I, R, I, M, I D, R, R, I, M, I 이렇게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총 D 코드를 네 마디 연주할 건데 네 번째에는 베이스만 이렇게 한번 쳐주면 되겠어요. 다시. 베이스만 쳐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멈추 쳐주고 나면 그땐 아주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제 노래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1트로는 D 코드 네 마디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들어가는 코드 진행은 맨 처음에는 D. 마찬가지 1번 줄 오픈시킨 상태의 D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D 메이저 7 이렇게 3번 플랫 누르고 있는 이 손가락을 2번으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메이저 세븐 소리가 날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E7 코드인데 우리가 6번 줄을 온음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1번 손가락을 옆으로 한칸 가주면서 2번, 3번 손가락을 이렇게 6번 줄 2번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렇게 같이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E7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E7 코드 두 마디. 그 다음에 이 운지를 그대로 5플랫까지 밀고 가서 이거는 G6. 그 다음에 3번 플랫으로 내려오면 요거는 F메이저 7이라고 일단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에 기부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코드 이름이 조금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D 두 마디. 자, 그럼 여덟 마디였거든요. 여덟 마디 한번 보면 D 한 마디, 그 다음에 D 메이저 7한 마디, 그 다음에 E7 두 마디, 그 다음에 그대로 G6 한 마디. F메이저 7 한마디, 그 다음에 D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8마디가 되겠어요. 이 8마디 아르페지오를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땐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우리 앞에서 했던 아르페지오 패턴을 그대로 지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대신 주의해야 될 거는 맨 처음에 그땐 아주 RIMI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베이스를 연주할 때 여기 메이저 세븐 우리 손가락 위치 바뀐 여기 음을 이렇게 좀 같이 쳐주세요. 이 음을 쳐줘야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같이 들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코드들은 전부 다 똑같이
똑같이 쳐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A 부분이 두번 반복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B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B 파트 되겠습니다. B 파트는 우리가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데, 자, 스트로크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로크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 주법이 돼요. 제가 연속으로 한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이 주법이 돼요. 그래서 코드 진행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E 마이너 코드인데, E 마이너 코드는 악보의 코드표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1번 손가락 제외하고 2번 플랫에 6, 5, 4번 줄을 다 눌렀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E 마이너 코드예요. 이렇게 E 마이너 코드를 앞에 설명했던 주법대로 내가 버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 마이너 코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밑에 있는 손가락 두 개만 이렇게 옆에 4번 플랫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플랫 3번 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A on C#이라는 코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마디, 그 다음에는 B-7 반마디. 그러면 A on C#을 다운 업, B-7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3번 반복하고 나면 Fm7 저 알지 못해 한마디, 그 다음에 Asus4 이렇게 서스포 한마디 해주고 A코드 이렇게 한마디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쳐볼게요.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생에 한번 뜨거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오랜 뒤에 똑같이 해서 A 파트 코드 진행 그대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후렴부 나온다, 그쵸? 후렴 부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랑인지 생에 한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번 다시 또 오지 않는 건지 그땐 Fm7 못했지 내가 떠나. 그 다음에는 버린 건 이렇게 또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B 파트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래 맨 처음에 E 마이너 코드 한 마디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E 마이너 코드를 두 마디, 두 배로 전부 다. 그러면은 뒤에 했던 A on C 샵 코드도 한 마디가 되고 B 마이너도 한 마디가 되고, 원래는 반 마디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떠나보낸 건 뜨거운 설레 원래는 홍대강 씨가 이렇게 약간 판미투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쳐주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판미투를 이용해서 쳐주셔도 되고, 뭐 저처럼 약간 조금 커트 느낌을 좀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느낌만 살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쭉 쳐볼게요. 앞에 부분 대신 좀 여리게 쳐주세요. 끝날 거니까. 난 자꾸 어디서 걷다는 것을 이렇게 끝을 내주시면 되겠어요. A 파트를 다시 하면서 맨 마지막에 D 코드 끝날 때는 6번 줄 베이스 음이 뒤에 맞춰져 있으니까 시원하게 6번 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울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열심히 해보시고 카페에 오셔가지고 악보 꼭 보면서 코드표 보면서 따라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연습 열심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